안녕하세요 여러분, 요리기 찾은 방송국에서 박민혁입니다. 제가 저번 시간에 수비드 3종 연어와 치킨 항정살 디쉬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 중에서도 치킨을 동일한 레시피로 떼어다가 치킨으로 만든 시저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공셰프의 플레이팅이 곁들여진, 보통 시저 샐러드에는 해산물, 뭐 베이컨, 새우, 닭 가슴살들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진짜 맛있는 시저 샐러드인데 플레이팅이 좀 남다른데? 색감까지 좋아? 그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공셰프 스타일의 시저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! 여러분, 딴 거 필요 없어요. 수비드 치킨, 그 중에서도 닭다리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은 요 시저 샐러드 드레싱만 딱 만들어 놓으면 아 진짜 이거 샐러드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데? 그런 시저 드레싱입니다. 심플하지만 누가 먹어도 맛있는 드레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우선 시저 드레싱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져요. 처음부터 계란 노른자를, 내가 오일을 첨가하면서 마요네즈를 홈메이드로 만드는 방법. 두 번째, 아예 마요네즈를 듬뿍 넣어가지고 다양한 재료를 넣고 그냥 갈아버리는 방법. 세 번째는 일부 마요네즈를 떼어내서 마요네즈를 홈메이드 차원으로 섞는 방법. 오늘은 저희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장점은 보통 마요네즈를 만들 때 식용유를 많이 넣는 방법이 있어요. 대부분 마요네즈 만들 때 식용유를 넣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, 내가 좋아하는 오일을 넣는 방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식용유 대신 마요네즈, 완성돼 있는 마요네즈에다가 오일을 넣으면 마요네즈를 만들기 편하거든요. 잘 엉겨요.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계란에다가 오일을 넣어가면서 하면 힘들어. 왜? 계속 저어줘야 되니까. 자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마요네즈를 기본 베이스로 잡고요. 여기에 디존 머스터드를 좀 넣고요. 그리고 이제 식재료를 살짝, 손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. 라임 조금 하고 마늘만 들어가면 됩니다. 자, 오늘 이 마늘은 좀 곱게 다져줘야 돼요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그래서 오늘은 좀 신경 써서 곱게 다져주세요. 안 그러면 마늘의 캐릭터가 너무 세. 하고 라임 제스트 반개. 보통은 요 시저 드레싱 만들 때 레몬을 써요. 근데 이제 공셰프는 레몬보다 라임을 좋아하니까 레몬이 라임으로 바뀌었다. 요건 취향이에요. 마사지. 자, 반 자르고요. 주스를 짜놓는다. 자, 주스 짜놓고, 어휴, 요거 버리지 말라 그랬죠. 꾹 눌러. 그래서 버리면 안 돼. 섞는다. 자, 이렇게 되면 드레싱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. 보통 그 엔초비를 따면 안에 올리브오일이 섞여 있거든요. 저는 미리 이렇게 다져놨습니다. 엔초비 4개, 안에 있는 오일을 다져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은 엔초비 그 살을 칼로 다진 마늘 다지듯이 송송송송송송 곱게 다져가지고 섞으면 됩니다. 안에 있는 오일을 사용하면 감칠맛이 훨씬 더 좋다. 어차피 오일 들어갈 거니까. 그래서 요거를 이 올리브오일에다가 다진 엔초비랑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을 섞으세요. 다진 엔초비, 어우, 이 생선의 짠맛. 그래서 이 엔초비 오일과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이제 마요네즈에 넣고 나서 섞도록 하겠습니다. 섞어 그냥 이렇게. 우선 마요네즈랑 디존 머스터드 섞고 오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추가로, 어차피 기본적으로 지금 마요네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. 그래서 그냥 가볍게. 자, 이 엔초비를 남기면 안 돼요. 그리고 마늘과 라임 넣고요. 자, 라임 주스도 넣는다. 자, 섞어줘. 여기다 간은 뭘로 하다? 우스터 소스. 그리고 쪽파 약간 촉 넣고 나서 마무리. 자, 이러면 오늘의 시저 드레싱이 완성됐습니다. 간단하죠? 섞기만 하면 끝! 먹어볼까? 약간 좀 묽게 흐르는 정도예요. 이렇게. 오우, 감칠맛. 오우, 짭조름해. 오우, 새콤해. 오우, 이게 마요네즈 계열의 소스라고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산미와 짭조름함이 강렬합니다. 오우, 이제 로메인 상추고요. 보통은 막 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4분의 1로 자른다. 이렇게 만드는 시저 샐러드를 선호합니다. 아우, 색깔 봐도 먹음직스럽네요.
이렇게 해서 올리세요. 왜 갑자기 여기다 올리지?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일반적인 시저 드레싱보다 드레싱을 묽게 만들었습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버무려 먹는 방법과 뿌려가지고 이 샐러드 안에 촘촘히 드레싱이 이제 사이사이에 침투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묽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로메인을 자 이제 드레싱을 요 샐러드 위에 뿌리세요. 이렇게 안에까지 흡수될 수 있도록 안에까지 흥건히 이렇게 뿌려놓으시고요. 그냥 요것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. 거기다가 공셰프는 여기다가 동결건조 딸기를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자 동결건조 딸기를 그냥 크러쉬하게 쑥쑥쑥 부시세요. 그냥 와작 와작 이렇게 써는 거야.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드레싱에 젖어서 흡수를 해가지고 눅눅해져도 괜찮아요. 일반 딸기 올리는 것보다 동결건조 딸기를 올려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. 색감도 좋고. 요 드레싱에다가 뿌려 이렇게. 그냥 뿌린다는 부분보다는 요 드레싱에 딸기를 묻힌다가 훨씬 더 맞는 표현 같아요. 아름답죠? 그 다음 마지막 샐러드 위에다가 후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수비드 한 다음에 에어프라이기 구운 치킨입니다. 요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. 이제 플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가볍게 올린다. 볼륨감 있게 뭐 별도의 뭐 화려한 플레이팅이 뭐 없다. 샐러드니까 샐러드가 주가 되게 풍성하게 자 빈 공간에 치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풍성한 피자 샐러드 느낌이죠. 그리고 마지막 한 스푼 남은 요 피자 드레싱을 치킨 쪽에다가 자 이렇게 뿌리면 곰셰프 스타일의 치킨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.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여러분 죄송해요. 치즈가 안 어울렸어. 이게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야 시저 샐러드가 완성되는 겁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이렇게 쉐이빙 이렇게 면도하듯이 이렇게 긁어가지고 샐러드 위에 자연스러운 이 짠맛을 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너무 길면 툭툭 부셔가지고 사이드로 던지세요. 아 어쩐지 뭔가 약간 좀 허전하다 했어. 이제 비로소 시저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.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뭐 이건 말이 뭐예요. 뭐 사실 그냥 이 뭐 드레싱 맛있지, 이 로메인 레터스 프레쉬하고 아삭하게 살아있지, 치킨 맛있지 뭐 끝이죠.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. 이렇게 해서 아 이 클래식한 조합은 끝났다.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딸기가 하나하나씩 기분 좋은 산미가 싹 오니까 진짜 완연한 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에 이제 보통 약간 시저 샐러드 생각하시면 빵 조각, 크루통이라고 하죠. 빵을 굽거나 튀기거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식빵이던 먹다 남은 바삭한 빵 조각 같은 거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려주세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크루통보다는 이렇게 딸기로 오늘 대체했다는 거 이게 곰셰프 스타일의 시저 샐러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수비드와 정말 프레시한 로메인 샐러드의 결합 꼭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셰프.